그다음에 현재 우리 한사모의 회장으로신 우리 박계옥 회장님 나오셔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시는데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한사모가 우리 역사와 사상을 다루면서 걸어왔습니다. 최근에 그 북미회담과 또 남북회담이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줄 것이라고 최근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들 커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중에 오늘 그 결혈 살리기 본부 사무총장님으로 계시는 이창구 박사님을 모시고 홍산 문명과 당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창구 박사님은 결혈 살리기 본부에서 활동하시면서 오랫동안 우리 역사와 사상을 연구하시고 노력해 오신 걸로 압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창구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이창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왕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사모를 열심히 이끌어 오신 우리 박혜옥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임원님들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또 노태우 교수님 이렇게 같이 오셨고 김정은 회장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역사를 찾고 또 그 찾는 역사를 바르게 한다는 건 또 더 어려운 일이죠. 역사를 찾기도 어렵고 또 그 찾은 역사를 또 바르게 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제 단군 신화의 문제죠. 그것은 뭐 신화라는 말이 좀 귀에 거슬리지만 지금 이제는 이제 극복할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씁니다. 아무튼 그 문제가 사실은 근 10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주제였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군 신화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단군 신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있었지만은 무엇으로 그걸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뭐 문헌도 뒤져보고 했지만은 뭐 중국 25사 아무리 뒤져봐야 우리 박달라문 단자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왜 어떤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 왜 우리가 그 역사를 잃어버렸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만나게 된 것이 이제 홍산 문화입니다. 홍산 문화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홍산 문화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나갈 것이냐 또 홍산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해석을 가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산 문화 하면은 개괄적으로는 아실 겁니다. 뭐 아름다운 옷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뭐 도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한테 관심을 많이 갖게 하지만 실상 그게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이론이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우리가 가보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홍산 문화 뭐 아시지만 그냥 대강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그 이름에서는 적봉의 그 홍산을 중심으로 한 신석기 시대의 문화인데 문화 집합체다 얘기죠. 한 가지 문화만 아니라 여러 문화가 같이 모여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소리가 적어가지고. 네. 또 홍산 문화는 지역적으로 보면 내몽고 동남부
또 요녕성 서부, 하북성 북부, 길림성 서부 등에서 발견되고 있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요약해서 말하면 적봉의 홍산후, 오한기, 옹우특기, 요녕성 동산지, 오화량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홍산문화라는 님이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집합체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광역 홍산문화라 이렇게 또 말을 표현을 합니다. 또 홍산문화는 작은 홍산문화를 하나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처음 시작된 그 이름 때문에 여러 군데를 합해서 또 우리가 홍산문화라 일관적으로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흥룡화 흥룡화 문화 하면은 기원전 6200년까지 올라갑니다. 상한선은 6200년, 하한선은 5200년 요 정도 되죠. 그러니까 흥룡화 문화 하면은 한 우리가 8000년 이전을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복 문화, 홍산 문화. 그러니까 홍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홍산 문화는 기원전 4500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화량 유적은 기원전 3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500년 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보다 이제 뒤늦게 나온 것이 하가점 하층문화죠. 그것은 기원전 한 2000년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역을 대강 보면은 이제 적봉 이 일대를 우리가 이제 홍산문화다 작게 얘기하면 그렇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우리가 그냥 홍산문화 광역 홍산문화다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뭐 조보구, 흥룡화, 호두구, 또 우화량 여기 있죠. 조양, 뭐 소화연, 오한기, 적봉, 하가지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 역사를 보면 고조선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 뒤늦게 나온 곳이고 같은 홍산문화권 중에서도 사실은 우화량은 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뒤에 나온 것이죠. 다시 한번 지도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홍산문화고 그 주변에 이렇게 지금 뭐 소화서, 조보구, 흥룡화 이런 문화들이 같이 이 일대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이제 우화량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개괄적으로 우리가 작게 보면 한 개의 홍산문화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집합체의 문화를 우리가 광역 홍산문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뒤에 나온 유적이 바로 이제 우화량 유적이죠. 1979년부터 발견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1983년에 또 이어서 84년에 우리가 유명한 이제 그 여신상이 84년에 나왔죠. 84년이 우리 그 육식갑자로 무슨 해죠? 갑자년이죠. 84년에 이 우화량 여신상이 처음 발굴이 됐고 이것을 이제 중국 당국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2년 뒤에 86년에 이제 일반에 공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큰 뜻만 말씀드리면 이 우화량에는 단묘총이라 해서 제단이 있고 여신 묘당이 있고 적성총이 있는 이 세 가지 고대 문화의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다 이제 발굴됐다. 여기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이제 집중시키게 됐죠. 그러니까 연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한 3500년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적지를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우화량 유적은 지점으로 봐서 1지점부터 16지점까지 널려 좀 있습니다. 지금 1지점,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할 곳이 1지점, 2지점, 5지점, 뭐 16지점인데요. 이렇게 아주 넓은 영역에, 같은 우화량이지만 아주 넓은 영역에 16개 지점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요점을 말씀드리면 1지점에서는 여신묘, 아까 말씀드렸죠. 2지점에서는 원형 제단이 나왔어요. 5지점에서는 사각 방형 제단이 나왔고요. 이 16지념은 여러 가지 이제 옷기도 나왔지만 특히 하가점 하층문화하고 겹쳐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6지념은
이 하가지 하층 문화를 우리 고조선 시대와 연대를 같은 것으로 본다면 우아량 16지점은 고조선 연대하고 맞물려 겹쳐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물론 이 중에는 아직 발굴이 안 된 곳도 있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논의하는 곳이 1지점, 2지점, 5지점, 16지점을 가지고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마 자료가 없는 것도 있죠. 참고로 보시고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 내용을 좀 보완해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은 이 조향은 알고 또 적봉도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이 작은 이제 조향 밑에 건평과 능원 사이에 바로 요 지점에 이제 우아량이라는 마을이 있죠. 그래서 우아량은 사실은 이 중국 지도에 표시가 안 된 작은 마을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유적이 발견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작은 가장 작은 단위의 마을 이름을 이름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공주 석장리 하면은 우리가 석장리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마을 이름을 해야 나중에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아량촌, 우아량촌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아량리입니다. 우아량리인데 그래서 가장 작은 이름으로 유적지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지명이죠. 그래서 훗날에 이제 역사적인 이름을 얻으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고요. 지금 제가 이제 가보니까 조양호를 거쳐서 건평호를 해서 능원호로 들어가면 이제 우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려산, 요 산 바로 이제 왼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대능하가 흐르고 있죠. 이 우아량은 그 대능하의 그 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전 아까 말씀드렸죠. 1지점, 2지점, 5지점, 16지점이 중요한 역사 발굴지인데 그 가운데 이제 1지점을 말씀드리면 많이 알려져 있죠. 바로 여신상이 1지점에서 나타났죠. 특히 이제 우아량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를 놀라게 한 바로 이 여신상, 얼굴 모습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 우아량이 홍산 옥귀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여신상이 출토되었다는 면에서 더 유명하게 만드는 거죠. 여신상은 지금 이게 여신묘, 여신묘는 무덤묘자가 아니라 사당묘자죠. 여신, 여기가 이 일대가 여신묘, 묘당인데요. 그 묘당 가운데 북실, 남쪽에 있는데 여기 서쪽에 요 주실 요 사이에서 요 상태로 발굴이 됐죠. 그래서 이제 가장 원형에 가까운 얼굴 모습이 이제 발굴이 됐고, 나머지 몸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잔편으로 남아있는 상태고, 얼굴만 거의 원형대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중에서 요 머리 모양이 과연 원형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이 좀 궁금해요. 요게 원형일까? 아니면 이 머리가, 왜냐하면 조금 이게 깎였기 때문에 이 머리에 어떤 모습으로 여신을 저렇게 꾸몄을까, 이것이 궁금하고요. 아무튼 이 상태로라도 거의 한 90% 넘는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여신묘를 복원하면서 보니까 아마 아까 그 여신묘는 얼굴만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얼굴 형상을 보존해서 그 이 흙으로 빚었는데 떨어져 나간 것을 다 조합을 해보니까 아마 이런 모습으로 앉아 계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이제 복원을 한 겁니다. 그 일대가 이제 이 여신 묘당에 있는 분들이 무슨 일을 했겠느냐. 아마 이렇게 뭐 제사를 지냈든 아마 종교전 수행을 했든 이런 모습으로 그분들이 그 일대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신묘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가부좌 형사로 앉아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가보니까 일지점은 현재 문을 닫아가지고 수리 중이라고 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신묘 나온 이곳은 현재 이렇게 외벽에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옥기와 제단이 있는 곳인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쪽이 지금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서쪽부터 1호총, 2호총, 3호총, 4호총, 5호총, 그 다음 6호총 이렇게 지금 이 지점 내에도 여섯 무대기에 호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이 1 지점에서 이제 5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원형 재단이 바로 이제 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이 3단 원형 재단이죠. 우리가 이 상태로도 3단이라는 걸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호총, 5호총, 6호총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 우월양 유적 가운데 이 지점은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확대한 겁니다. 이 3단 이 원형 재단이 있고 그 재단의 길이는 22m입니다. 22m고 그 옆에는 적석총 사각 적석총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적석총 바로 동쪽으로 여기서 바라보면 동쪽이죠. 동쪽에 적석총 무덤 동쪽에 원형 재단이 있죠. 그래서 이 원형 재단에서 아무튼 뭐 무엇을 했을까?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이게 여섯 호총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가운데에 재단이 있어요. 원형 재단에. 나머지는 무덤이고 여기 재단이 있으니까 이 재단에서 뭐 합동으로 이렇게 뭐 제사를 모셨든지 아니면은 천재를 모셨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제 전개가 됐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천재를 올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태양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면 중국 책에는 짐승 얼굴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곰 형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고요. 또 이제 이 옥룡은 여러분도 뭐 많이 이제 들으셔서 보고 아실 겁니다만 이 옥룡 용인데 중국 사람이 용이라고 이름을 처음 붙여놔가지고 우리가 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같이 따라서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는 어떤 동물 형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답은 없습니다. 보는 사람 느낌대로 이제 말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여기 주름이 잔주름이 있는 걸 보면 혹시 돼지 형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곰 형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귀가 이제 뿔처럼 강조되어 있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특이할 것은 이 단지인데 통단지거든요. 이 아래 위 이 막힘이 없는 통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아까 그 재단 옆에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다 박아놨어요. 박아놨는데 그 이유가 뭘까? 아마 그것은 천지를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지를 묻어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우리가 통단지 단지라는 말은 이 단이라는 건 하늘이란 얘기고 지는 땅이거든요. 그 땅과 하늘을 소통시키는 것이 바로 이 단지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아무튼 단은 이미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보겠죠. 뭐 우리가 탱글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 말 속에 그게 남아 있고 아무튼 이게 우리 단지할 때 단자가 바로 하늘과 땅을 소통시켰던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천재를 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기가 가장 많이 나온 그 무덤이 있어요. 여기 2지점 1호총 21무덤인데요. 이 고유명사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발굴할 때 그 무덤 하나하나에 이제 그 이름을 정해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지점 1호총 21무덤에는 이렇게 많은 옥기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옥기가 다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요 모습이 여기 있죠? 요게 이제 이게 옥기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또 여기 원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여기 이제 이게 우리가 상투 위에 했던 그 옥고, 상투 옥고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옥기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지점입니다. 이 5지점에서는 아까 2지점에서는 원형 재단이 있었고요. 이 5지점에서는 방형, 이 사각 재단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가장 동쪽으로 가장 긴 곳이 8.6m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옥기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이제 또 16지점입니다. 16지점에서는 여기를 이제 사호묘가 가장 유명한데 여기에서 이런 봉황이죠. 옥봉 봉황. 이 스케치한 겁니다. 이 봉황의 아주 정교한 모습의 봉황이 날개가 이게 세 개수로 그려져 있는 이런 이 봉황이죠. 이 봉황이 여기 사요 묘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1호 묘에서는 이 얼굴이 곰이죠. 쌍웅 양쪽에 곰의 얼굴이 있다고 해서 쌍웅 삼공기 세 개의 구멍이 있다고 해서 쌍웅 삼공기가 또 이거 1호 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옥기 옥봉 또 쌍웅상들이 이렇게 여기 16지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 개 나왔지만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또 사후묘 사후묘는 아까 저기 이게 바로 옥봉입니다. 봉황입니다. 봉황 나왔고 그 다음에 상투 옥고가 나왔고 팔찌 그 다음에 이제 이 옥인 옥사람이 나왔어요. 옥사람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옥인의 역할이 뭐였겠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제사장이었겠느냐, 또는 뭐 무격과 관계되는 분이겠느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아무튼 천신을 주관했던 어떤 그 제사장 역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분을 잘 보면 이 뭐죠? 네, 이마에. 선생님. 예. 관경? 네? 관경. 아, 그럼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마에다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저렇게, 저런 표시는, 뭐, 인당이라는 표시, 여기 인당 표시죠? 저런 표시는, 이때부터 이미 5,500년 전부터, 저렇게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뒤에 이제 부처님 이렇게 표시도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근원은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저렇게 오래전에 있었다는 것을 이런 옥기 유물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아, 1호묘를 이제 다시 일지점을 다시 여신묘가 나온 곳을 다시 보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여신묘가 있는 이 여신상이 발굴된 그 1호 그 묘당에서 이렇게 큰 모양의 새 날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주 큰 곰이 발톱이 나왔어요. 아주 큰 형상이죠. 그러니까 엄청 그 여신상도 이 여신묘 안에는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추측컨대 한 7분 내지 한 8분이 계셨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 중에는 이 사람 키의 3배이 되는 세배드는 큰 형상으로 신상을 모시고 그랬거든요. 그 옆에 이제 이 새의 형상도 있었겠고 곰의 형상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엄청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신묘에는 여러 가지 형상이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여신과 새와 곰을 이 세 상이 상징적으로 거기 모셨을 것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 16지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16지점 가운데 이제 1지점에 있는 부분만을 제가 다시 한번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 여신묘의 상은 이제 지금은 다 이제 깨지고 지금 이 파편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모습을 한번 추정을 해본 거예요. 이런 형상의 여신상이 계셨을 것이고 그 왼쪽으로는 이런 새 여기 새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큰 어떤 새의 형상이 있었을 것이고 이쪽에는 큰 곰 형상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화량 유적에서 나온 여러 가지 동물 형상의 옥기를 크게 나누면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새 토템과 곰 토템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부장품에 드리는 뭐 예를 들면 뭐 자라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매미도 있고 뭐 여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이 여신묘 안에 모셔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가운데 토템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모셨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토템은 여신상과 함께 새 토템과 곰 토템상을 모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추측을 합니다. 아직 현재 완벽한 모습의 새와 완벽한 모습의 곰은 형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그 퍼즐을 맞춰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아 그러면 여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우아량 유적에서는 크게 보아서 새 토템족, 곰 토템족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아량은 꼭 단일 새 토템만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곰 토템족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작게 보면은 뭐 자라를 숭상한 토템도 있었겠고 또 뭐 이렇게 다른 또 뭐 여치를 숭상한 토템도 있었겠고 작은 토템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큰 토템 둘을 보면 바로 새 토템종과 곰 토템종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바로 그건 뭐냐면 이 두 토템족이 두 부족이 한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연합을 이룬 상태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 토템은 곰 토템대로 따로 사는 게 아니고 새 토템은 새 토템대로 따로 사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살았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역사를 이것 우아량이 이러한 그 여신에서 나온 것을 보고 우리 역사로 견주어서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윤내연 교수님은 이미 우리 역사를 이렇게 지금 고대 사회 발전 단계를 환인 시대는 무리 사회라고 했고 환웅 시대는 마을 사회라고 했어요. 또 환웅과 곰녀가 결혼한 시대 이걸 고을나라라고 했고요. 또 단군 왕검에 의해서 고조선의 국가사회가 형성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환웅과 곰녀가 결혼한 고을나라 이것은 이미 두 세력에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리사회, 마을사회, 고을나라인데 이 고을은 뭐냐면 마을과 마을이 다시 만나서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웅과 곰녀가 만나서 연합되어 있는 형태로 작은 나라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이것은 윤내연 교수님이 물론 이 책을 1993년도에 고조선 연구가 나왔으니까 물론 우아량 그것이 발견된 건 아시고 쓰셨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아량 유적을 보고 분석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환웅과 곰녀가 결혼한 결합시대가 있었다고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단군 신화를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죠. 뭐 다 아시지만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환웅이 태백산에 강림하여 신실을 열었다는 것이고 곰족과 범족이 이웃에 살던 중에 곰족과 환웅은 결국 만나게 되죠. 연합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범족은 이제 불만을 갖고 나가게 돼서 나가고 환단궁의 경우는 이제 범족은 추방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무튼 우리 단군신화 삼국유사가 전해주는 것은 고조선 건국인데 단군조선 건국인데 그것은 환웅족과 곰족이 연합해서 새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단일 토템으로 한 게 아니에요. 새 토템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곰 토템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 문맥상으로 보면 둘 또는 셋이 부족이 연합해서 새 나라를 세웠구나. 이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문헌상으로는 일단은 환웅족과 곰족이 연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우아량 유적으로 돌아가면 이 새 토템과 곰 토템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우아량 유적을 이룩한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당연히 이제 들겠죠. 일본 학자들은 이 우아량 유적의 주인공은 동호족일 것이다. 이렇게 이미 1938년도에 발표했어요. 일찍도 발표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북한 리지인은 1960년대에 동호가 아니다. 그럼 맥부족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 중국 사람 영평은 그건 북쪽이다. 한영우 교수는 아마 추측건데 잘은 모르겠지만 뭐 아사달족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했고, 북한의 전대주는 그 박달족일 것이다 이렇게 했고, 중국에 이제 문승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문승일은 이런 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선조 후맥이라. 먼저는 아마 이 조, 새를 숭배한 새토챔족이 있었을 것이고 뒤에 맥족이 왔을 것이다. 예? 이 우아량 유족의 그 주인공은 아 조, 새와 맥, 맥족이 이렇게 선으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1980 공개적으로는 1980년대에 이제 우아량 유족이 공개가 됐지만 부분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만주에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그 밭에서 개울에서 이제 유족이 나오니까 이상하게 보고서를 이제 수집을 했어요. 초기에 이 30년대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약들을 수집했어요. 그래 박달. 예, 박달 우리 박달라면 박달족이요. 아,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예, 박달, 박달나무 박달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이 80년대 이 우아량 유적을, 홍산 문화와 우아량 유적을 보고 중국의 이민이라는 분이 이 문화는 한마디로 조유족의 문화다.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이 논문은 나오자마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 논문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그 뒤에 중국 학자들은 이 조유족이라는 말을 이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우아량 동산치 문화의 유전은 바로 조유가 이룬 아주 선구적인 문화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조유라는 것은 새토챔족이 이룬 문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이라는 말이 이제 어디서부터 왔냐면, 예, 우공에 나오고 또 이제 물론 그 사기에도 이 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이분은 거기에서 이제 보고서로 이 문화는 예, 이 조이가 일찍부터 동북 요소를 중심으로 활발한 선주민으로 그의 출현은 하초보다, 하나라 초기보다 늦지 않을 것이며 혹은 그보다 더 이를 수 있다. 아무튼 하나라보다 더 이른 시기에 이미 이 조이라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의의 일파 중에 조의가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조의에 대한 생각을 다 이제 우리가 지금 잊혀가고 있지만은 아무튼 그 시대에 예, 새를 토템으로 여긴 조유족이 있었고 그 조유족이 바로 이 우아량을 중심적인 우아량 유족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특히 이분도 이제 그 옷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옷기 형상을 보고 이 새의 관련 옷기가 많이 나오는 걸 보고서로 이것은 틀림없이 새와 관계되는 조유족의 문화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에 이제 그 조유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 우공의 지도에 여기 있는 이 도의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 조의를 또 이 세조자하고 이 섬도자가 글자 형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도의라기도 하고 또는 섬도자 도의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 이 사마천 사기에는 조의 피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 이 시대에 조의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조의는 그 뒤로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 조의라는 이름은 예,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공의 지도에 보면은 이쪽 요 일대 여기를 조이라고 하지 않고 도이라고 그랬어요. 도이가 있고 위에 도이가 있고 아래에도 도이가 있고 뭐 우리 뭐 갈석산이 여기고 레이 우이 회이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튼 북쪽에 이 바레만 이 갈석산 오른쪽으로 도이가 있고 또 아래 지방에 또 도이가 있고 이게 두 군데 도이가 있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아, 이따 설명할게요. 이따 설명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조유족을 이해하려면 이제 토템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토템.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토템과 그 시대 사람이 생각했던 토템은
우리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그 시대의 토템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족 토템은 남녀 집단의 숭배 대상이다. 이 집단은 토템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이름으로 삼고 각 부족원은 서로를 같은 조상에서 나온 혈족으로 믿으며 상호 간의 공동 의무와 토템에 대한 공동 신앙을 통하여 굳게 결속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각 토템은 그 자기가 섬기는 토템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앙으로 또는 신앙 이상으로 여기면서 생활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공동체의 어떤 그 상징적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상징물은 바로 그 부족의 토템물이죠. 그 토템에 의해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조이족이란 결국은 새 토템족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조이족은 새 토템족이죠. 그래서 이 새 토템이라는 것은 결국 새를 자기 조상으로 숭배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조조 숭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템이라는 결국 새 토템족은 새를 자기 조상으로 숭배하는 부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옷귀를 보면 잘 보십시오. 이런 옷귀를 보면 이건 이 사람 형상이죠. 사람의 얼굴인데 여기 남자 얼굴이고 여자 얼굴인데 그 위에 이렇게 새를 위에 머리 위에 이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바로 조이족의를 상징하는 옷귀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새를 숭배한다는 것보다도 내가 곧 새라는 그런 아주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머리 위에 이게 새를 모시는 이것이 이제 그 시대의 토템의 어떤 그 습속 아니면 뭐 관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곰 토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군 신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아, 곰 토템은 아마 웅녀일 거야. 그럼 우리는 이미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환웅을 설명해야 되겠는데 환웅은 우리 단군 신화로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환웅 이름만 나왔기 때문에. 곰과 호랑이 또는 곰녀와 호녀가 나오는데 그러면 환웅은 곰하고 관계 있을까? 호랑이하고 관계 있을까? 를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웅녀는 곰을 썼으니까 아 웅녀는 아, 곰토템족이구나 이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환웅은 아직 없어요. 우리 단군 신화에 환웅을 연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그 토템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야 돼요. 환웅을 우리 조상들이 어떤 존재로 생각했을까를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 산해경을 봐요. 산해경. 산해경에 아시죠 여러분? 웅상이라는 나무를 다 곳곳마다 세워놨다고 그랬어요. 웅. 이 웅상이 환웅의 수컷 웅자지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웅은 산해경의 주해에 웅은 혹은 낙상이라 그랬어요. 낙. 이 낙자가 이게 잘 안 쓰는 낙자인데 이 뜻은 수리부엉이를 수리부엉이 낙이에요. 부엉이. 수리부엉이 낙이 우리는 웅이라 하는데 또는 낙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아 환웅은 새하고 관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단군세기, 이암의 단군세기에 아시는 것처럼 여기도 환웅의 상을 봉하고 제사 지냈다. 이름을 웅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군세기의 웅상이라는 말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 웅상은 마땅히 환웅의 상이에요. 그래서 환웅의 상인데 그걸 웅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산해경에는 웅상은 웅상인데 이 웅상을 또는 낙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새의 모습으로 세워놨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웅의 얼굴을 세우는 이 웅상이 아니라 일단은 산해경이 더 오래된 책이니까 환웅의 얼굴을 세우는 환웅상이 아니라 환웅을 상징하는 그 무슨 토템을 세워놨겠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산해경으로 보면 일단은 수리부엉이 낙. 수리부엉이를 세워놨구나. 자꾸 질문해 주셨는데 환웅 하면 아들로 그렇다고 했는데 아, 그 아들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 시대 사람들을. 그럼 왜 웅녀를 왜 그런 곰이라는 말로 연결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후손들이 알기 위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군색이 보듯이 웅상이라고만 했는데 더 오래된 문헌에는 낙상이라고 했더라. 그 낙은 바로 부엉이를 상징했더라. 그렇죠? 환웅신화의 비밀이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환웅의 웅자에, 예? 이게 세추자죠? 환웅의 웅자에 이미 새가 숨어 있었어요. 이 새가 우리는 어떤 새인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산해경에 의하면 수리부엉이다. 이 부엉이 이게 부엉이거든요. 귀가 뾰족 나와 있는 새는 부엉이에요. 이것은 이제 홍산 문화에서 나온 홍산 유적에서 나온 새예요. 부엉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건 올빼미예요. 귀가 안 나온 것은 올빼미예요. 이런 새 종류의 동물 상들이 이제 그 우아량 유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웅녀는 곰족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환웅은 어느 토템족이냐? 여기서 이제 이러한 유물들을 중에서 해석을 한다면 결국 환웅을 우리가 새 토템족의 부족장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토템으로 보면.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단군신화에는 새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다만 산해경 또 그냥 이 이름 속에 이미 나는 새다 이것을 이미 일러주고 있었던 거죠. 추 그러니까 새 조자보다 먼저 나온 게 새 이 추자예요. 글자는 간단한 데서 복잡하게 나가니까 추이나 조이나 그냥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각골부리에 보면 추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닭개자를 쓰더라도 요글 씨를 쓰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닭개자를 쓰는 글자가 있고 또 새 조자를 넣어가지고 닭개자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 추자가 이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글자의 근원으로 봐서는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단군 신화라 볼 때는 우리가 새를 말할 수가 없지만 이 글자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단 새를 말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이 규원사에 보면은 오가의 이름들이 나와요. 잘 보세요. 어차피 예, 가축, 금수, 새와 짐승의 이름으로 오가의 이름을 삼았잖아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이 역사 그대로예요. 규원사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호가, 우가, 마가, 은가, 노가. 이렇게 오가를 삼았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은 토템이라는 말, 서양식 말은 쓰지 않았지만 각각의 오가의 부족들이 이런 짐승 형상을 조상으로 모시면서 각 부족 간에 이렇게 연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응은 이제 이게 매죠. 응, 독수리, 매. 노는 노. 백로할 때 노잖아요. 예. 여기 보면 이제 호랑이, 소, 말, 매, 또 학 이렇게 해서 예, 다섯 오가가 있었구나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중에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새 토템족은 아 응가하고 노가겠구나. 예,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신시 씨가 기록한 거니까 아 신시 규원사의 오가 시대에는 이미 저렇게 아 호랑이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새 토템 뭐 범 토템족 소 토템족 말 토템족 뭐 매 이렇게 토템족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그 이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일일이 조상님들이 우리 걸 다 일려주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오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홍산의 유적지 나와 있는 그 유물들의 옷기에 그 동물 형상이 있는 이유를 아, 어느 정도 우리가 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은 이제 갑골문에 이렇게 추위라는 말이 갑골문에 그 새 조의가 있었다는 것이 이 갑골문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걸 하나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청동 장식인데 요녕생에서 발굴된 거예요. 이 새가 뭘까요? 아, 독수리죠? 예, 거대한 독수리죠. 아주 거대한 독수리예요. 여기는 밑에는요? 호랑이죠? 여기는요? 곰이죠? 예, 곰이죠? 여기는? 뭐, 아무튼 뭐, 일인지 늑대인지 좀 비슷한 형상이에요. 그러죠? 거대한 독수리의 품 안에, 호랑이하고 곰과 범이 있었구나. 근데 여기 잘 보면은요, 뭐가 여기 쌓여 있어요. 여기 뭐가, 이 앞에, 이 호랑이 앞에 뭐가 쌓여 있어요. 예? 네? 뭘까요? 그리고 이 앞에는 깨끗해요.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독수리의 눈이 지금 누구하고 마주치고 있죠? 독수리 눈이 누구하고 마주치고 있어요? 곰하고 눈하고 마주치고 있잖아요? 아니, 곰하고? 곰. 지금 이 호랑이는 뭐예요? 뭐, 이게 막 소리만, 막 소리를 크게 질리고 있는지, 뭐 아무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독수리의 눈이, 예, 곰에 지금 가 있고, 여기 이게 뭐냐면, 이걸 쑥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쑥. 그 이제 쑥하고 마늘을 먹어야 되는데, 이 호랑이는 쑥하고 마늘 안 먹고 지금 나 이거 못 먹겠다고 하면서 불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곰은 나는 다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뭐, 저는 생각할 때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마늘 아니면 마늘. 뭐, 아무튼 마늘이라고 하든 뭐든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호랑이는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다. 입을 벌리면서. 근데 곰은 새의 품에 안기면서 지금 뭔가 지금 마음이 통하고 있어요. 요거 이 청동 장식은 아마 이 청동이니까 고조선 초기에 만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고조선 초기에 자기 조상의 역사를 이런 청동 장식으로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네, 글쎄요, 이제 아무튼 이렇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뭐 이걸 딱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그래서 지금 뭐 신용화 교수님이라든가 뭐 임재 교수님 여러분들이 또 박선희 교수님들이 이것을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새 토템족, 예를 들면 조이족의 그 영향력은 대단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신화 문제를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화는 거룩한 역사, 즉 시간의 출발점에서 태초에 일어난 원초적인 사건이다. 아주 이게 지금 엘리야대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신화는 원초적인 사건이에요. 신화는 없었던 게 아니라 원초적인 사건인데 그것은 뭐냐면 아주 너무나 거룩한 역사예요. 그런데 그 신화는 시간의 시발점에서 출발 나온 태초에 일어난 아주 원초적인 사건을 우리가 신화라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게 이 말이 잘 이해는 안 가요. 그러나 이제 다시 보면 뭐냐면 신화는 다시 요약해 볼게요. 신화는 원초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신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아주 원초적인 아주 태초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화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화는 또 뭐냐면
그 원초적인 사건은 또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한 역사예요. 거룩한 역사가 아니면 신화로 안 들어올 수가 없죠. 또 그 신화는 또 뭐냐면 아주 태초인데 아주 시간의 시발점에서 일어난 태초의 아주 사건. 예를 들어 우리가 구약이 뭐 태초에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태초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 태초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일어난 그 원초적인 사건일 때만이 비로소 신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신화, 엘리야대가 말하는 신화는 그 신화로서의 신화의 역사를 말한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단군 신화는 왜곡되어 있는 신화가 아닌 것이고, 잘못된 신화가 아니죠. 우리 역사를 부정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신화라는 그 나쁜 의미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신화라는 것은 본래의 신화는 이런 개념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역사이면서 원초적인 사건이면서 그것은 태초에 일어난 아주 시발점에서 일어난 원초적인 사건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게 신화예요. 그러니까 신화는 있었던 사건인가요? 없었던 사건인가요?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거룩한 역사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아주 태초에 먼 시간에 그 역사가 시작하는 그 시발점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신화로 다가와요. 왜? 더 이상 그것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축구를 보셨으니까 제가 축구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신화가 뭔지 보세요. 우리가 4강 신화라고 그래요. 그렇죠. 2002년도에 4강 신화를 이루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우리한테 볼 때는 4강 신화 2002년부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16년이 지났죠. 월드컵이 4번 열렸죠. 그동안 우리는 16강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2002년도에 4강은 그야말로 신화야. 왜? 아직 우리 후배들이 못 올라가니까. 그 최초에 이룩한 4강 신화예요. 4강이에요. 4강을 앞으로 언제 그 4강 진출을 할까요? 까마득한 얘기예요. 우리 16강도 못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아, 우리 저기 선배들이 16년 전에 어떻게 4강을 이뤘을까? 이건 너무나 이것은 우리 머리로는 앞으로 4강 못 가요. 그것이 아,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사건은 사건인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한 역사, 아주 그 태초에 일어난, 우리 축구사에서 태초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 사건이, 16강이. 그렇듯이 그것은 지금 보면 우리가 참 이루기가 어려운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화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지금 우리 선수들은 4강에 못 가는데 그때 선수들은 어떻게 4강에 갔을까? 이거 설명해 줘야 돼. 우리가 이제 자식들이 이제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지 않겠어요? 2000년대 아빠, 2000년대는 어떻게 16강에 4강에 올라갔어? 글쎄, 우리 선수들은 지금 살아있잖아. 저 안정환, 홍명보 저 사람들이 한 거야. 근데 왜 우리 지금 선수들은 못 가지? 이거 설명해 줘야 돼. 그럼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안정환 선수는 새 날개를 달고 뛰었어. 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수는 그렇게 빨리 못했는데 그 안정환 선수가 새 날개를 달고 떼가지고 헤딩슛 해가지고 그때 이긴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4강은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제 오늘 새벽에 전여도 선수님 독일을 이겼어요. 이게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늘 그걸 반복해 얘기하게 돼요. 야, 몇 년 전에 독일을 이겼어. 10년 전에 독일을 이겼어. 2대0으로 그것도. 20년 후에 또 우리 20년 전에 독일을 이겼어. 정말이야? 어떻게 이겼어, 그걸? 그 말로 못해. 말로 못하죠. 어떻게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이 우리 신화는 바로 아주 거룩한 역사. 왜 다시 할 수 없는. 내가 다시 분명히 있었던 이슬이 있었는데 내가 다시 그걸 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현되면은 이것은 위대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재현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4강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봐라. 2002년도에 이루었었어. 이렇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현되는 거예요. 재현되지 않을 때까지는 사람들은 그때를 신화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원초적인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반복해서 재현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때 이것이 그러면 2002년 월드컵 4강도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신화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다시 뒤에서 설명할게요. 또 하나, 프레이저는 의식은 사라지지만 신화는 남는다. 맞아요. 의식은 사라지지만 신화로 전수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때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신화는 남아요. 신화는 남아가지고 우리한테 예, 전수가 되고 있어요. 아, 보세요. 다시 또 엘리야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신화를 얘기합니다. 신화는 사물이나 행위는 그것이 원형을 모방하거나 반복하는 한에서만 실제적이게 된다. 그렇죠. 다시 반복돼야 돼요. 우리가 다시 사강을 이룰 때, 아, 2002년 사강도 사실인 거예요. 반드시 신화는 재현되게 돼 있어요. 재현이 돼야 돼요. 어떤 형태로 우리한테 재현될지 몰라요. 환웅의 역사가, 단군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올지 몰라요. 그럼 재현되면 맞아. 5000년제 단군도 이랬어. 환웅도 이랬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 4000년, 5000년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설명한다 한들 우리 머릿속에 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컴퓨터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말들이 오겠어요? 지금 아이들은요. 이 우리는 보세요. 요 전화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화기가. 예?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화기. 우리 핸드폰마다 전화기 표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여러분 아들 손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아이들에는 전화기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사각형 휴대폰이 전부예요. 전화기에. 근데 우리 사각형 휴대폰 안에는 전화 버튼은 이렇게 생겼어요. 전화, 옛날 우리 전화. 우리는 그걸 알고 봤기 때문에, 아, 이건 전화야. 이건 전화를 누르라는 거야. 알지만 지금 아이들은 그걸 모른대요. 왜? 옛날 전화기를 안 봤기 때문에. 왜, 아빠 이거, 왜 이게 이 그림이 뭐야? 아, 이거 옛날에 전화가 이거였었어. 아니, 지금 핸드폰은 이거잖아. 사각형. 근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체험하는 우리 세대는 당연히 알아요. 이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손자 아이들과 우리하고도 전화기를 놓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4천년, 5천년의 역사가 우리한테 소통이 될 것 같아요? 그걸 기대하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언제 알게 돼요? 재현됐을 때. 아, 이게 재현이 됐어요. 여러분, 이 기억나나요? 이 기억나나요?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 3단 원형에서 춤을 췄어요. 이걸 알고서 했을까요? 3단 원형. 이 똑같은 아까 말씀드린 이 3단 원형이에요. 3단 원형에서 그것도 세계 인류가 보는 가운데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전 무대에서 우리가 춤을 추고 축제를 했어요. 그럼 5000년 우아량 유적에서 3단, 아까는 그 여기가 22m라고 했어요. 그 우아량 그 원형 재단에서 뭘 했을까요? 이게 무의식 간에 재현되는 거죠. 이걸 여기 송승환 감독이 알아서 이걸 3단 원형을 만들었을까요? 알았으면 더 좋고요. 아무튼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의식은 사라졌지만 신화는 남아있고 그 신화는 다시 재현된다 얘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그 많은 그 축제의 마당이 있는데 88 올림픽도 있고 했는데 왜 2018년 평창올림픽에 3단 원형 문화가 나왔을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아, 이것이 우아량 3단 원형을 다시 복원한 상상도예요. 이렇게 무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유독 이렇게 3단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는 이 원통, 아까 원통이라고 했죠? 하늘 땅을 통하는 그 단지가 있고 여기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단지가 있고 그냥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아까 단지가 제가 천지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천지인이 와서 춤을 추고 있어요. 어?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인면조가 나왔어요. 이 나중에 이 인면조를 만든 분이 베이란 감독인데 처음에 이거 만들고서 시범을 보일 때 욕을 엄청 많이 얻어먹었대요. 왜 이런 어디서 이런 거 갖다가 올림픽 개막식 때 보여주냐고. 그러나 결과는 어땠어요? 나오는 그 순간 세계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자기도 놀랐어요. 베이란 감독도.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도 놀랐어요. 우연히 고구려 벽화 이 사람 인면조를 보고서로 이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리라는 건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 그건 뭡니까? 의식은 사라졌지만 그 무의식은 남아서 우리한테 다시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2018년 평창올림픽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한테 어떤 걸 일러줘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 우아량 그 원형 천재단을 보여주고 새 그 우아량의 옷기 새 옷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왜 인면조가 나와서 우리를 놀라게 했을까? 또 우리가 왜 또 거기에 환호하고 박수를 쳤을까? 예를 들면 1500년 전 고구려 인면조도 사실은 신화를 재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그렇죠? 그 많은 새 중에 왜 이게 인면조를 그렸을까요? 그건 또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1500년 우리 조상들이 그로부터 몇 년입니까? 그로부터 4000년 전에 이 새를 재현한 거죠. 재현한 거죠.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 인면조가 하도 유명해지니까 뭐라고 하냐? 아니야, 이거 우리 저기 중국 신화에 나오는 새인데 고구려 사람들이 그 빌려간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 인터넷에서는 아 이거 이 새 인면조의 원형은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중국일 수는 있죠. 그러나 뭐예요? 중요한 건 재현을 해야 돼요. 꼭 이거 재현하려고 재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연히 예, 재현이 돼야 돼요. 그 재현된다는 것은 그 우리 역사 속에서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저것이 자리 잡았고 있기 때문에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너희들도 재현을 해보라는 얘기지. 책에 있다고만 하지 말고. 물론 이제 우리 문헌은 일찍이 없어졌고 중국 문헌은 남아있으니까 예, 인면의 형태는 뭐 중국 뭐 해남장가 어디에 나오니까 그건 우리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삼조구만 나와도 아 그 중국 우리 해남자에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거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재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4000년 만에 재현했고 우리는 그로부터 고구려로부터 1500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재현해서 역사에 등장한 겁니다. 아, 뜨기 있어요. 이 홍산 그 아마 암각화에 이렇게 새 날아가는 형상에 인면조가 또 이런 형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다양한 형태로 인면조를 그려왔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고구려 나름대로 그려온 것이고 우리가 평창올림픽 때는 다시 평창올림픽대로 해본 것이고 그러니까 이 단군신화와 우아량 유적을 제가 이제 연계해서 설명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런 반복을 통해서 그 역사는 다시 실제한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우아량 유적을 보고서 단군신화를 어떻게 재해석할 거냐. 아, 이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 저는 이렇게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이제 추정해서 가정을 세워봅니다. 이 단군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단군신화는 우리한테 고주선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고주선은 하나의 단일 토템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토템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예를 들면 환웅족과 웅녀의 곰토체 중 두 토템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다. 최소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아량 여신묘의 그 일지점에 있던 여신묘의 사당을 보니까 여신묘가 등장하고 또 새 형상이 등장하고 곰 형상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겠느냐? 바로 그 세 분을 모셔놓고 토템으로서 숭배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바로 단군신화에는 새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분석해야 돼. 왜 새라는 말이 단군신화에 등장하지 않고 있느냐? 분석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고조선 이후에 신화가 변형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어느 것이 신화의 원형이냐. 그런데 다행히도 고구려 신화에는 예, 알이 등장하죠. 알, 새. 뭐냐, 새가 새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알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후대에 갈수록 이제 새를 알로서 표현하죠. 알에서 깨어나, 알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새에서 그 새 토템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구려 신화에 오면은 다시 새 토템이 부활을 해요. 근데 우리 단군 신화로서는 좀 그 신 지금 현재로서는 수수께끼예요. 그러나 이미 환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단군색이 또 산행행을 통해서 다시 역으로 소급에 가면은 환웅이 바로 수리부홍이었고 바로 새 토템을 상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재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아량 유족의 여러 토템들을 분석을 통해서 또 우아량 여신무의 그런 사당 내에 했었던 그 어떤 신앙적 행위 또는 어떤 그 제례의식, 제사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아량 그 일대를 뭐라고 하는 게 좋겠느냐.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연구하신 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신시 고국이라고 하면 어떠냐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신시는 신시인데 지금 아직 고조선과 같은 완벽한 형태의 나라는 아니니까 고국이다. 옛고자라 써서 고국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우아량 요하 문명 일대를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를 요하에서 나나까지 또 이 사이에 대능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진 곳은 우리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곳은 바로 이제 대능하 상류 우아량이거든요. 이 전체 또 여기 홍산 전체 유적들이 여기가 있고요. 또 저쪽 너머에 여기 이제 나사대 유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웅의 신시부터 고조선 때까지 이어진 이 문명을 말한다면 그것은 이 산자 문명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그럼 이 산자로 하면은 나나에서 요하까지 다 포괄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또 일부 우리 이제 학자들 중에는 그 요하 문명이란 말이 좀 이제 귀에 거슬린다. 그 중국이 자기들 식으로, 물론 강을 이름을 썼지만 너무 중국식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형상으로 봤을 때는 이 가장 중요한 곳이 이곳인데 요하에서부터 대능하 나나까지 아무튼 우리 신시로부터 고조선 문명이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산자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강을 중심으로 산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 드린 내용은 제가 이 홍산문화의 인류학적 조명이라는 지금 책을 지금 이제 다 이제 집필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교정 부분에서 인쇄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사실 책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먼저 강의하는 게 좀 쑥스럽고 그런데 또 이렇게 좀 한사무에서 부탁이 왔기 때문에 제가 책 나오기 전에 이렇게 요 책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 본 강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